반복되는 수입 물품 통관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관세청은 동일한 해외 거래처로부터 반복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 심사를 생략하는 반복 수입 물품 전자통관 심사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는데요. 이 제도는 수입업체가 거래 내용을 사전에 세관에 등록하면 통관 시에는 통관 심사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수입신고와 동시에 직시 통관이 허용됩니다. 장기 계약에 따른 반복 수입 건수는 연간 약 190만 건으로 전체 수입 신고 건수 대비 약 14%에 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수입 건마다 세관이 심사와 검사를 실시해 기업들은 통관 시간 지연과 물류비 증가로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관세청은 우선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이용 업체를 확대해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연간 100만 건 이상이 신속히 통관돼 원자재의 적기 공급은 물론 인건비 절감 등 연간 약 20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혜입니다.